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지위가 높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말은 많아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서 타인보다는 자기 생각과 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가르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생각한 것을 가슴으로 내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여 타인에게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만 세상과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원하셨으며 자존을 소리하였나이다. 죄사시오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구원이신 성부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가 이 사순식에 절제와 선행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지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마시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습니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거나 어기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아뢰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간청하오니 그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섬기로운 주님을 본받아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소의 위기인 이 시대에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남녀 성소자들을 위하여 간청하오니 그들에게 세 속에서 오는 온갖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 부르실 때는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백성이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받으시고 이 성사를 거행하는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그를 입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우리 참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 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드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레체티 살루타리부스 모니티 에티비나스티투시오네 포르마티 아우데에 무티체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살 나누십시오. 미세의 노동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함께 영성태송 139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음식으로 길러주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약속하신 천상 은혜를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이 따르게 하시어 하느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을 실천하고 넘치는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